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state의 값을 변경시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state를 바꾸기 위해서는 action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dispatch에게 제출하면 dispatch가 reducer를 호출하는데 그때의 이전의 state 값과 예, action의 값을 동시에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짤 reducer 함수가 그것을 분석해서 스테이트의 최종적인 값을 리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요 fire라고 되어 있는 이거 있죠? 요거 이제 지워버려요. 다른 부품들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이런 코드는 지워버리시고요. 이제 뭘 하냐? store에게 dispatch 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객체를 하나 주는데 그 객체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퍼티는 type입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type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change color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컬러는 뭐다? 얘는 지금 레드니까 레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코드에 의해서 store의 state 값이 컬러가 레드로 바뀌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store의 dispatch를 우리가 호출하게 되면은 이 dispatch는 여러분이 store를 생성할 때 제공한 reducer라고 하는 저 함수를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이전의 state 값과 전달된 action의 값을 인자로 줘요. 요게 action이죠?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console.log state와 action을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undefined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뜨죠? 이건 뭐냐면 최초 한 번은 무조건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였고요. 제가 fire 버튼을 누르면 dispatch에 의해서 action 값이 전달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전의 state 값인 color가 yellow다 라는 것과 action의 값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return 컬러를 레드다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어를 눌렀을 때 리턴 값이 뭐가 돼요? 컬러가 레드가 되면서 얘가 스테이트 값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자, 클릭합니다. 클릭. 자, 그리고 제가 스토어에 getState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컬러가 레드가 됐어요. 왜요? 얘 때문에 정리합시다. 자, reducer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전의 state와 action을 받아서 다음의 state 값을 return해 주는 친구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에 action의 type이 뭐다? change color다 라고 한다면 state의 color를 red로 바꿔주고 그 state 값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하셔도 대충은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store의 getState를 해보면 red로 잘 바뀌었잖아요. 대충은 되는데 이렇게 하진 마십시오. 예,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긴 힘든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우리 이전에 봤던 시간여행 그리고 리두, 언두와 같은 기능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제 추론으로는 핫 모듈 리로딩 이런 것들, 아주 고급 기능들인데 이런 것들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 있는 이 스테이트는 현재의 스토어의 스테이트 값입니다. 저 스테이트 값을
변경해서 걔를 리턴하지 말고요. 이 스테이트 값을 복제하고 그 복제된 복사본을 변경한 다음에 걔를 리턴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시간여행이라든지 언두, 리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예측 가능하게 동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만든 수업 중에 불변함, 영어로는 immutability라고 하는 수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그거를 깊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제가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간단하게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객체를 복제할 때는 object assign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돼요. 저 함수. 그리고 그때의 첫 번째 인자로 반드시 빈 객체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이 빈 객체에 복제할 속성을 가진 객체를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name은 egoing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객체의 name 속성은 egoing이라고 하는 값을 복제해줘요. assign이. 그리고 만약에 뒤에다가 city 이렇게 하게 되면 얘도 복사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인자에 두 번째 인자를 복사하고 그 결과에 다시 세 번째 인자를 복사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name은 egoing, city는 서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객체가 복사됩니다. 그게 assign이에요. 첫 번째 인자로 반드시 빈 객체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 object assign의 return 값은 첫 번째 인자인 객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었냐면, 자, new state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여기에서 new state의 값은 object assign 하고 첫 번째 인자로 빈 객체를 주고 두 번째 인자로 state를 주게 되면 이 state의 property들이 첫 번째 인자인 빈 객체에 복제돼서 그것이 return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에다가 제가 color는 red다 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 얘가 또 거기에 복제되는 거죠. 덮어쓰기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를 return 하는 겁니다. 즉, 이전에는 원본인 state를 직접 변경했는데 이제는 state를 복제하고 그 복제한 것의 컬러를 red로 준 결과를 return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reducer가 실행될 때마다 return 되는 값이 새로운 state 값이 되는데 각각의 state 값들이 서로 완전히 독립된, 복제된 결과들이 리턴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은 기계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아, 복제해야 되는구나. 왜 그런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 이런 낙천적인 생각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제가 이제 실행을 해봤더니 getState라니까 red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reducer라고 하는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다? 얘가 하는 역할은 store의 state의 값을 변경해 준다. 어떻게? action의 값과 이전의 state 값을 이용해서 새로운 state 값을 return해 주면 그 return된 값이 새로운 state의 값이 된다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return하는 값은 원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값을 복제한 결과를 return해야지만 우리가 Redux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효용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